자, 시작하자. 철판 봐. 특히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이 진짜 이거 32번에 있어서는 꼼꼼히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 지문의 형태는, 그리고 이 지문의 형태를 알고 나서 여기에 익숙해야지 되는데, 이 지문의 형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문장 3개가 역접의 접속사 but, however의 기능을 담당해. 우리나라 기출 문제를 공부를 해보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읽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중간부터 뭔가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이렇게 있어. 그거는 100% 뭐냐면 but이나 however를 대신해서 어떤 대용할 것이 문맥을 바꿔버리고 이렇게. 그런 경우에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위에 있던 문맥이 그냥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뭔가 중간부터 삐리리 이렇게 되는 거지. 두 번째, 이런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런 경우도 있어. 반주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떤 것도 없이 그냥 문맥이 확 바뀌어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평가원에서 학생들의 변별력을 잡는 빈칸 문제는 이두 가지 경우가 정말 대표적인 거지. 따라서 너희들은 지금 이 32번 문제를 선생님이 이제 풀라고 했을 때 기출문제에 대한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느냐, 내가 수능적 관점으로 지문을 얼마나 보느냐에 대한 첫 번째 이 척도는 1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역접의 기능을 하는 건데, 역접의 대용 문장 3개. 저게 문맥을 바꿨다. 저걸 좀 알아야지 되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 기출 지문은 늘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대립관계를 하고 있는 건데, 도대체 대립관계의 축이 어디냐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축이 어디냐? 그건 바로 해설을 통해서 늘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건데, 이게 반주제의 축이야. 파란색 밑줄 쫙 쳐. 읽으면서 이게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고, 그거를 얘기하기 위한 정반대의 것을 함께 들어줘서, 얘는 이렇고 얘는 반대다라는 식의 그 대조대립 관계 있잖아. 그걸 잡아야지 되는 건데. 선생님 읽어볼게, 봐. 자, 간다, 여기 봐. 배고픈 사람이 먼저 나오고, 목마른 사람이 두 번째로 나오고, 만족한 사람이 세 번째로 나왔어. 그러면 한번 배열된 순서는 이렇게 정해지면, 그 다음에 그 배열된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단 말이야. 여기서 배고픈 사람이 먼저 나왔으니까 헝그리 피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마른 사람이 이제 두 번째 나오고, 어느 것하고도 상관이 없는 만족스러운 사람, 이렇게 1, 2, 3 이렇게 배열이 그대로 유지가 되지. 다시 그거는 저 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배고픈 사람 음식, 그 다음에 목마른 사람 워터, 그리고 그런 거랑 관계없는 헝거나 서스트하고 상관없는 거 3번, 이렇게 이제 배열의 일관성은 당연히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는 건 영어의 기초인데,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건 바로 이건데, 이거 잘 봐. 잘 들어라. 실험에서 보면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만족한 사람들한테 그림에서 어느 게 제일 밝은 건지 물어봤대. 그랬더니 음식, 물, 그리고 그런 거랑 상관이 없는 거에 대해서 어느 게 제일 밝게 느껴져요? 라고 물어봤더니 intensity at which they set the picture. 그 사람들이 그림을 봤을 때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그 강도는 측정이 어떻게 돼서 밝혀졌냐면, 배고픈 사람들한테는 음식이랑 관련된 게 나머지보다 더 밝게 느껴졌대. 그럼 지금 여기 이 아이에 있는 사람은 인간의 시력이라는 건 객관적으로 느낀다야, 주관적으로 느낀다야? 주관적으로 느낀다야. 그걸 다시 뒤에서 목마른 사람은 드링크 픽처에 대해서 그렇게 느꼈대. 주관적으로 느낀다는 얘기야. 근데 바로 밑에 만족한 사람은 그 어떤 거랑도 별로 상관이 없었대. 그런데 이 노란색 불행히도 그 대답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빈칸 밑에 있는 것도 그거는 미스리딩이에요. 알았어? 근데 그 바로 위에서 의문문이 뭐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의문문인데,
종속적으로는 좀 이따 읽는 걸로 하고, 야, 그게 합리적이지 않겠냐? 뭐가 합리적이라는 거냐면, 인간의 인식은 사진의 프로세스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냐? 왜냐하면 인간의 인식이라는 것도 사진처럼 외부 세상의 샘플이 자발적으로 정확하게 우리 머릿속에 어디에 상이 딱 맺히는 거니까 인간의 퍼셉션이라는 것은 사진 프로세스의 일종이다 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겠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빈칸 자리에 그거 아니? 잘못됐어 라는 얘기야. 일종이 아니야 이런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 이 대조 대립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을 학생이 문제를 풀 때는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선생님 강사의 해설을 강의를 들으면서 그걸 계속 비교해 보면서 아 이거 내가 제대로 잡았구나 안 잡았구나 라는 걸 끊임없이 강의를 들으면서 저걸 그 지문에 저걸 저렇게 그려내야 돼. 저 그려내는 연습을 평상시 해야 시험장 가서도 정확하게 또렷하게 빈칸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지 나온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시 너희들 손에서 절대 그 놓치지 말아야 될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구문책이야, 구문책. 근데 선생님 마음이 약해서 구문킹 4교재 4 이런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작년부터 어떻게 하냐면 구문킹하고 어퍼킹 애들한테 무료로 받을 수 있게 PDF로 제공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제발 구문킹하고 어퍼킹 다운받아서 PDF 그 패드 넣은 다음에 좀 봤으면 좋겠는데 구문 실력이 되게 중요해. 여기 봐봐. 봐. 인간의 눈은 카메라랑 닮았고 인간의 인식은 사진이랑 닮았다야. 다시 아이는 카메라랑 닮았고 퍼셉션은 리젬블 포토그래프니까 요 자리에 생략된 건 바로 뭐냐면 요 리젬블이 생략된 게 보여야 이게 빈칸 위에 있는 문장이 제대로 해석이 되는 거야. 그리고 저 위에서 얘기하는 사람의 인식이 카메라랑 닮았다. 그리고 퍼셉션이 포토그래프랑 닮았다라는 말은 이 글의 반주제인 거야. 겉으로만 닮았지 실제로 인간은 저렇게 사진처럼 객관적으로 보질 않는단 말이지. 자기가 어떤 니즈가 걸린 거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본다는 거야. 이해가 됐어? 그러면 이제 빈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말은 바로 뭐냐면, 자, 빈칸 위에 The best that can be said, photographic analogy. 사람들이 인간의 시야가 사진 이미지하고 가장 닮았다라고 그렇게 제일 잘 표시했다라는 그 말에서는 뭐라고 말을 해야지 되냐면요. 이렇게 말해야지 돼요. 이런 걸 지적해야 됩니다. 인간의 인식은요. 그렇게 이렇게 닮지 않았다고요. 알겠어? 다음 문제 33번 해봐.